계속합시다. 자, 3절. 독일의 30년 전쟁. 자, 다양한 숫자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런던의 사망표는 1년간의 기록을 담은 숫자의 표일 뿐이다. 이 존 그랜트는 지난 60년간의 사망표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걸음 앞서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분석, 판단, 예측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숫자의 표에 삼겨진 많은 사실을 판독했고, 이 판단의 근거에서 시 당국은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대책을 세우는데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독일은 17세기 전반에 이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은 이 비참하고도 이그 험한 이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독일 재건을 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이때 이 사회 이걸 이 그를 위해서 국가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경제학자 헤르만 코링은 이 국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수치 자료를 얻어서 국세학이라는 주제로 1660년에 강연을 합니다. 이후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국력이, 시츄에이션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국력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전염병으로부터, 독일은 전쟁의 재난으로부터 각각 독자적인 통계학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주로 사회통계학으로 시작하여 후에 보험이나 축의학으로 발전했고, 독일은 이 국가학, 이 국력에서 시작한 이 국가학이라는 어원에서 시작한 이 국가로서의 국세통계학, 즉 이것이 바로 스테이티스틱스의 어원이 되는데, 을 세상에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의 발전은 이런 보험이나 축의학으로 발전한 영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 30년 전쟁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1618년에서 1648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의 30년 전쟁은 이 종교 개혁 후 독일의 신교와 구교가 신교와 구교가 갈등을 가지니까 주위의 다른 나라, 신교를 믿는 나라는 독일의 신교가 이기기를 바라니까 신교한테 자꾸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고, 구교를 믿는 나라들은 독일에 있는 구교를 믿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이제 너희들이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의 이 신교도들, 보헤미아 지방의 프로테스탄트와 이 남쪽 바이에른 지방의 캐톨릭들, 이 다른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의 영향을 받고,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쟁을 30년 동안이나 치릅니다. 독일은 그동안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인구의 절반이 죽고, 국가 재산의 3분의 2상이 없어져서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따라서 근대화가 늦어지게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 독일로부터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하고, 그리고 뭐이 전쟁에 데카르트는 참전하게 되고, 이 30년 전쟁까지의 독일과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민족의 대일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고, 그다음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되고,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으며, 1524년 독일의 농민 전쟁이 시작하고, 그러고 이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보면 이게 서 프랑크 왕국, 이게 동 프랑크 왕국, 그다음에 중 프랑크 왕국, 그다음에 이게 로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와 다른 나라로 나눠지고, 이게 독일과 수많은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독일 민족에 대한 기질은 뭐 독일에는 코미디언이 없다, 뭐 옷을 잘못 입는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긴 하죠.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나라의 그 환경에 기반합니다. 오랜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에서 얻은 문제점. 그래프,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일본에 있는 그 도야마현에 있는 구로베 협곡 상류에 있는 제4댐인데, 이 댐은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1963년에 완성됐는데, 그러나 완성되자 지금도 오늘도 뭐 일본에 해일이 있었고, 뭐 지진이 뭐 일본에 끊어지지 않지만,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아래 사람은 다 그 죽으니까 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사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지진 조사단이 그 이제 뭐 강유량, 기온, 습도, 수위, 날씨 등을 장기적으로 관측하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 댐이 지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수위에 영향을 받지 뭐 다른 것에 크게 영향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수위만 컨트롤하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사람들을 안심시킴으로써 이제 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시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 아래 그래프는 이 방화의 수를 조사해서 이제 그 다른 그래프들과 같이 비교해서 본 건데, 이 방화와 실업률 사이에 저 데이터를 합쳐놓고 보니까 이 실업률이 방화가 늘어난 해들하고 이 실업률이 늘어난 해들이 거의 같이 평행하게 가는 것을 알게 돼서, 역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괜히 심심풀이로 불도 지르고 또 아니면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자 이런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자, 아래 그래프의 각 부분으로부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일가구당 평균 사람의 추이, 뭐 어획량과 수입량의 도표, 뭐 다양하죠. 어획량이 떨어지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 데이터들을 같이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태가 1995년에는 이렇게 연근에서 이만큼 잡히고 원양에서 이만큼 잡히던 게 급격히 줄어서 2009년에는 이런 정도씩밖에 들어 못한다. 어쨌든 이 표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검증하고 하면서 실제로 폴러시 메이킹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통계 이런 경우 통계 자료 덕분에 입학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가 발견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갑자기 만점이 나왔는데 이전엔 그 학생이 그 반에서 뭐 하위 10% 있던 학생이 갑자기 그 수석을 하고 아니면 하면은 그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시험 보니까 부정행위인 걸 확인해서 처벌을 받고 뭐 그랬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통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를 굉장히 시큐어하게, 엉뚱한 짓을 하면 처벌받는다 또는 뭐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보게 됩니다. 자, 이상 4장을 마치고 스태티스틱스의 시작과 경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